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TN 투데이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한화그룹이 문제가 된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화는 이와 함께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경영기획실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황윤주 기자입니다. 한화그룹이 그동안 비판을 받아온 한화 SNC의 일감 몰아주기를 완전히 정리합니다. 한화 SNC와 한화 시스템이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두 회사의 합병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 SNC와 한화 시스템이 합병을 하는 이유는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화 SNC는 김승현 회장의 새 아들이 100% 보유한 회사로 전체 한화그룹 계열사의 전산 일감을 독차지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말 한화 SNC를 물적 분할해 새 아들이 직접 보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주사 H솔루션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법적 기준은 충족했지만 규제만 회피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람직한 판단인지 논란이 있다며 유보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화 SNC와 한화 시스템이 합병을 하게 되면 김승현 회장의 새 아들이 지배하는 H솔루션의 한화 SNC 지분율은 14.5%로 떨어집니다. H솔루션은 향후 사모펀드의 한화 SNC의 나머지 지분을 모두 정리할 방침입니다. 개편이 마무리되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빚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사라지고 한화 지주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합병 한화 시스템으로 정리가 됩니다. 한화그룹 측은 H솔루션의 지분율이 10%대로 낮아짐으로써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취지에 실질적으로 부응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화그룹은 지주사 체제 밖에서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경영기획실을 해체하고 계열사의 독립경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황윤주입니다.